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뉴욕 증시의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코스피 2100포인트 그리고 달러원 환율 1170원 이 부분에서의 공방이 점점 주가 추가 상승, 환율 추가 하락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대목인데요. 1부에서는 상승 미소님과 함께 또 환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달러 인덱스 200일선 붕괴될 것인가? 국내 증시 외국인 컴백은 언제? 환율 1150원 붕괴 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교보문고 가니까 돈의 감각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던데 요즘 잘 그거 반응이 좋으시죠? 예, 네. 예상외로 좋습니다. 예상외로 좋아요. 네. 벌써 뭐 한 6세, 7세? 아 13세. 13세. 와 요즘 출판업계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 네. 자 오늘은 한번 자 우리 민소님은 뭐 우리 저 대부분의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전반적인 성향을 아시잖아요. 예.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자체에 대해서 약세 전망과 더불어 원화 강세 전망을 갖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 또 지난 9월 거주자 외화예금 또 한국은행 발표된 자료 보니까 1200원대에서 또 1190원대로 내려오는 그 와중에 예. 우리 또 개인들도 또 이렇게 저가 매수 차원에서 예. 달러 예금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환율이라면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그런 네. 국면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저는 은근히 또 달러 롱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오늘 잘못하면 배터리 버려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1150원 어느 정도 뭐 기술적으로도 달러 환율의 네. 200일선이 이렇게 걸려 있는 선이고 우리 서울 외환 시장에서 또 1140 내지 50 요 구간이 또 적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예. 자,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여력이 있다. 그게 예. 미소님의 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배경은 예. 그 기본적으로 그 환율의 힘은 큰 자본의 힘에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에서 큰 자본은 당연히 달러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의 그 레포 시장 개입. 그러니까 이제 예, 예. 파월 의장은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 마치 홍길동에서 호부 후영 못하는 것처럼. 아부지라 아부지라 못 부르듯이. 예. 이거 양적 완화로 부르지 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화면에 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네.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한 달 동안 미국 페드의 대차 대출표가 무려 2,5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네. 2,500억 달러라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렇죠. 한 달에 2,500억 달러라는 얘기는 과거 2009년 3월에 시작된 양적 완화 수준에 필적한 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왜 갑자기 페드가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를 했느냐를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종의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그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그리고 어닝 시즌을 시작함과 동시에 몇 개 기업이 어닝이 안 좋았었는데 그 핑계를 그 CEO들이 달러 강세로 뒀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합의가 맞았고 그럼 당연히 달러 강세가 약화되고 달러 약세가 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원화도 다른 이머징 통화와 뭐 동일하게 유사하게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선 지금 보여주신 네. 첫 번째 그래프와 논리는 일단 달러가 많이 풀린다 하는 예. 차원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22도 11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 자산 매입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BOJ의 자산 매입 뭐 이른바 양적 완화 QQE는 계속 여전히 뭐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 서로 돈 뽑는 경쟁에 있어서 연준발 유동성 공급이 더 많아진다. 달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외환 시장에서의 또 환율 결정 요인으로 뭐
방금은 수급이라고 할 것 예.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경기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경기 좋은 놈 그리고 금리 좀 높은 고금리 통화가 강세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논리를 다 이렇게 잠재울 정도의 달러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아니 이제 그것 플러스 몇 가지 예, 이제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GDP의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도 대외 의존도의 25% 이상이 중국이고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종의 우회 수출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 수출이 있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그동안 이제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보다 한국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휴전 분위기가 이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열리는 그 APEC 정상회담에서 페이스 1에 대해서 문서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위안화가 안정되는 수순에서 원화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위안화와 원달러, 달러원 환율을 좀 예.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실 그림은 역외 위안화 환율입니다. 어차피 역내 위안화는 사실 인민은행의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역외 위안화 환율이 최근 약 4개월 동안 흐름인데요.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달러원 환율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쌍둥이처럼 움직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더 진폭이 크죠. 예. 다이나믹하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위안화의 안정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최소한 확전으로 벌어지지 않고 휴전만으로도 예. 예. 사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우리 달러 원 환율에 이어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는 그렇죠. 건 뭐 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된 얘기만 하면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급등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반도체 ETF입니다. SMH라는 예, 예, 예. 이미 고점을 뚫고 우상향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FANG이라는 주식이 S&P500을 리딩했다면 음흠. 최근 3개월 정도에서는 지금 반도체 기업이 리딩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기업, 이런 ETF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재고 정리도 어느 정도 됐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면 삼성전자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의 이제 달러 양이 많아지는 거 수요 공급 면에서 양적 완화 부분 두 번째 미중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네. 세 번째 한국 수출의 이 무역흑자의 핵심이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분위기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새벽 여기 종가는 1168원에 끝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예. 당연히 115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또한 지금 현재 뭐 환율 주로 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게 멈춘다면은 1150원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되는 동의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건데 1150에서 그러면은 네. 환율에 추가하라 원화 강세가 좀 멈춰주고 거기서 다시 환율이 오르느냐 마느냐 아니면 1150 밑으로 완전히 추세적인 원화 강세가 자리 잡느냐 예. 요 부분을 갖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라 보세요? 사실 손바닥 드시듯이 흑과백을 단정할 수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제 1150원까지는 사실 이런 대외 분위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1150원 이하 과거에 1100원까지를 갈 거는 이제 대내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처럼 무역 흑자 금액이 늘어난 게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무역 흑자가 지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수출 금액이 좀 늘어나든지 수출 증가율이 좀 예, 이렇게 예. 반등을 해주는 이런 이제 대내적인 지표가 나올 때는 추가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외 여건이
무르익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115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5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나 1200원 깨지자마자 달러 샀는데 네. 그래서 외화 예금 달러 예금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소님한테 딱 직접 질문을 한다 합시다. 네. 아, 뭐 나도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 1150까지 그러면 지금 이거 달러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 의사결정은 소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가 튼튼해질수록 환율은 강세를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워낙 그 환율이 강세라기보다도 그 통화 가치가 예, 강세죠. 네, 네. 그러면 88년도 30년 전 우리 서울올림픽 때의 한국 경제와 2019년 한국 경제 비교하면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88년보다 현재의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진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뭐 글로벌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고 무역 흑자 규모 뭐 외환 보유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88년보다 한국 경제가 수십 배가 큰 2019년이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이냐? 그건 아니에요. 88년에는 800원대였고요. 지금 1170원입니다. 네, 예. 즉 글로벌 이 기축통화국이라면 경제성장률이 좋고 무역흑자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 환율이 강세가 될 수 있지만 이머징 국가는 사실 우리 자체라기보다는 전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통 우리가 아무리 그 무역흑자가 대만처럼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최근에 태국처럼 이 상승률이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그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내가 사면 반드시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누군가 달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월급 날마다 그냥 100달러든 1000달러씩 계속 사보세요. 그런데 삼성전자 한 주씩 사듯이 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이게 참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장기라는 게 10년 20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88년에서 2019년처럼 한국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이머징 통화의 한계 때문에 원화가 약세된 거잖아요. 환율이 이제 올라간 네. 것처럼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어디 가서 뭐 강의나 세미나를 하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주요 통화들 뿐만 아니라 이머징 네. 통화의 큰 흐름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오늘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네. 대부분 그래요. 이머징 통화 뭐 우리가 요즘 예를 들어 잘 났다는 인도 루피 네. 무슨 뭐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네. 등등 해갖고 베트남 할 것 없이 쭉 보면은 그 환율들은 그리자면 전부 예. 옛날부터 전부 올라오고 있어요. 예, 환율은 즉 그 나라 가치들의 달러 대비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네. 우리 88년도 800원 하던 환율이 지금 1200원 근처에 네.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는 것은 그렇죠. 환율은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그 잘 나간다는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도 크게 보면 전부 우상향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환율은 97년에 2000원 찍었고 2008년, 2009년에 1600원 근처를 찍고 했지만 굉장히 수렴하는 너무나 안정적인 통화예요.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머징의 반열은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고 걔들하고는 클래스가 다른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은 이 환율이 1200원 해서 1220원 가고 했을 때 네. 우리 뭐 상승미소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유튜브이십니다만 또 경제 관련 유튜브들 가운데 그때 굉장했어요. 예. 이거 1300원 간다 1500원 간다 예. 뭐 다 해서 그거 하라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나와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때도 예.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했던 거는 저도 여기저기 뭐 진행도 하고 패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권에 계시는 뭐 세일즈를 하든 실제 시장에서 딜러를 하든 애너를 하든 저는 이른바 제도권의 거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무렵에 다들 뭐라고 네. 했는가 조심스럽게 1200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라는 비유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요즘 하도 볼게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집착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거는 곧 나라 망할 듯이자 그렇게까지 예. 갔습니다. 굉장히 좀 감정적인 어떤 그 분석이었죠. 예. 이론적이기보다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반성이 필요한데 당장은 외화예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개인들만 해서 봤을 때 한 달 동안 늘어난 금액이 우리 신문에 나는 소위 말하는 DLF, DLS 그 투자 규모나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 1200원 근처에서 딴 샀는데 이거 내가 10만 불을 샀는데 예. 이게 지금 한 40은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 뭐 한 400만 원 뭐 네. 이런 식이고 혹시나 또 레버리지를 썼으면은 또 더 크게 되는데 예.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1150까지는 어느 정도 네. 공감대가 섰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물리 달러를 들고서 물려 있는 세력들도 1150까지는 견뎌볼 만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어느 정도 비중이냐. 예. 그런데 이제 1150마저도 무너지는 큰 네. 흐름으로 가느냐에서는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주기껏 보는 게 역솔림이거든요. 역솔림.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한국의 10년만 국채 금리가 한 6.58% 올랐습니다. 하, 요새 국채 선물 차트 보면 정말 예. 아, 안습이에요. 네. 예. 제가 이제 화면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불과 1년 동안 10년만 이게 금리 예, 우리 수익률 기준이네요. 예, 10년만 네. 국채 금리인데요. 네. 작년 불과 1년 전에 2.8%였던 게 1.2% 하회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급반등하는데 지금 이게 1.76 까지 어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파는 거냐 파는 건 아니고요. 14일간 외국인이 채권 매도를 지속한 건 맞지만 금액으로는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한채는 약 1조 6천억을 같은 기간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한국 경제가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안전자산 형태로 국채를 샀다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좋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제 손바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서 2% 가까이 가면 다시 또 역솔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원달러 환율에서도 1150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면 거기서 잠깐 출렁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1100원 간다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그게 걱정이 된다면 조금 뭐 줄여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또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그 외화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예. 외화예금이 원화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 좀 버티기를 권해드리고 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찾으셔서 그래 다니시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과도한 또 환율이 뭐 추세적인 하락으로 예. 호들갑을 떨지는 말자 예. 하는 이런 말씀. 네. 자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바깥은 굉장히 좋아요. 네. 바깥은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단하다. 예. 그렇게 판을 갖다가 후려쳐놓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 예. 아,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그 뭐 340억 달러인가 이제는 관세가 정리가 안 돼요. 몇억 달러에 대해서 몇 네. 프로 이거 관세 이제 네. 그리고 그게 어느 대목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연기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찔끔찔끔 내주니까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쨌거나 좋아지는 느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지금 현재 2100점 여전히 2100을 갖다가 지금 시원스럽게 못 뚫고 코스닥 657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화끈하게 사주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셔요?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를 쓰는데요. 마케팅에 보면 암시 충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시 충동. 이게 뭐냐면 많이 볼수록 충동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 서울 시내 특히 강남 일대에 보면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죠. 예. 거의 뭐 100m에 하나씩 있었는데 예, 예.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 자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앞에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도한 비관론. 원래 인간이 두려움이나 공포에 더 민감하고 그게 더 유튜브의 클릭수를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에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언론조차도 진영 논리에 좀 입각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팩트를 팩트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증시 참여자들 자체가 비관론에 쌓이고 마치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하고 조금만 상승하면 바로바로 그 익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걸 모를 일은 없거든요. 외국인이 아무리 펀더멘탈에 기초하고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살 수만은 없고 결국은 자기들도 사면 수익률이 나타나야 뭐 보너스도 받고 할 텐데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그 다음에 해외 일본 증시만 해도 오늘 2만 3천이 넘어서고 있어요. 2만 3천 포인트가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어제 거의 3천 포인트 밑에 바로 목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는 이제 이머징 마켓 ETF EEM을 보면 200일선, 50일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상승 추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이라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핵심이 이제 저는 목요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라고 보는데요. 네.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내년 1분기, 뭐 재고량이나 EPS 상향 이런 것을 명확한 가이드라인만 준다면 지금 오늘 뭐 2000포인트 넘어가는데 2200, 2300도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뭐 장 좋으니까 JP 모건 또 어제 뭐 분불 때도만요. 이제 3200포인트 3200포인트를 언급합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1년 동안 올해 초부터 미국에 투자하는 중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본 게 JP 모건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베어리시하게 본 게 모건 스탠리였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우리 사촌 아니에요? 모건 뭐 기관 관계가 아직 그 친구들의 근친상관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골드만삭스는 양다리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 CNBC를 보면 골드만삭스도 그 미국 경제의 불황 확률을 전에는 30%였는데 5% 낮췄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JP 모건 뭐 자기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갔고 네. 모건 스탠리는 오늘 최고점에 나왔을 때 아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이 있으니까 좀 뭐 뭐라 하기가 그렇죠. 네. 굉장히 베어리시했죠. 모건 스탠리는. 네. 근데 미국도 가는 거 인정. 네. 뭐 중국도 그래서 미중 이쪽에서 훈훈한 소식 들려와서 잘 버티는 거 인정.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그렇게 5만 원대 안착을 이뤄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뭐 보시잖아요 지금. 네, 이 네. 지지부진한. 네. 자칫하면 이거 뭐 이 카드가 쌍봉이냐 싶을 정도에 이렇다면은 미소님한테 드리기는 좀 못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한국 경제만이 우리 한국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봐야죠. 이제 지난 10년간 사실 외국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가령 지난 10년간 미국의 장을 이끈 건 팡이입니다. 예. 모바일 이 플랫폼에 기반한 이런 주식들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그 각광받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렇게 주도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이런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과거에도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이 모바일, 그 다음에 AI, 뭐 사물인터넷 뭐 자율주행이 등등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지난 10년간 없어졌다. 과거 10년에는 뭐 차화정, 20년 전에 차화정이나 반도체가 주도했다면 한국 경제는 주도하는 업체가 그런 그 산업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지부진한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실 PBR이라는 걸 따지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한국의 통화량이 늘지 않았냐? 늘었거든요. 네. 통화량이 는 만큼 주식시장도 반응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것도 또 한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러면 조금 기업적인 방점을 찍으셨네. 네. 안 하실래요 진짜? 정책 쪽에는 문제 없어요. 이게 정책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제가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은 예 생략하고 미소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예 여기서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비관론이 득세하고 환율이 막 위로 난리를 칠 때 과도했듯이 지금 일단 1150까지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떤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경제는 또 팩트로 또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시황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 네. 오늘 미술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